제 영과 목이고 신부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에서 학교있지 않고 캐나다에 있는 Precious Blood라는 미션에 속해 있습니다. 한국에 없기 때문에 굳이 번역을 하자면 성결 선교회 Missionary Precious Blood라는 선교회에 속해 있고요. 원래는 안동 교회에서 수학을 하다가 긴 얘기 짧게 하기 싫어서 참 마음이 아프지만 이쪽에서 성소가 없고 그쪽에서 성소 이어져서 그쪽에서 봄을 받고 살아왔어요. 이제 캐나다를 간지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 어디까지 했나요? 캐나다에 갔지. 이제 91년 7월 22일에 갔으니까 27년인가요? 27년인가요? 이제 한국에 오는 게 약간 더 어색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어머니가 104세로 작년 이맘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매년 어머니에게 제 얼굴을 보여드리는 게 유일한 효도인들처럼 밖에 저한테 얘기해주지 않아서 매년 한 주간 내지 두 주간 정도를 한국에 와서 어머니랑 시간을 보냈던 거. 그 후에는 한국에 거의 온 적이 없어서 제가 한국말을 잘하니까 한국 사람 같은데 사람들이 얘기할 때 잘 못 알아들어요. 연수원이 많이 친구들 한 20분이 뭐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난 혼자 웃지 않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좀 뭔가 분위기를 좀 못 느끼는 뚱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외국에 오래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는 보스턴에 수본다는 신분을 하고 있어요. 보스턴이 이름 어디인지 아시죠? 뉴욕에서 동립부에 있고 단위 면적당 대학의 숫자가 가장 많은 곳이 미국의 핑크탱크라는지요. 그래서 하버드, MIT를 비롯해서 유수한 대학이, 사립대학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보스턴 전체의, 그레이트 보스턴이라는지 전체의 인구의 평균 나이가 27세. 그 얘기는 얼마나 젊은이가 많은가를 잘 얘기해 주는 거죠. 그 정도로 학교가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성당에 주일사에 많이 나올 때 450명 나오는데 그 중에 지난번에 검사에는 89명이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박사학위 공부하는 사람이 한 150명입니다. 전부 다 열이 터져서 죽을 사람들이에요. 이게 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뭐 이렇게 보스턴 와서는 공부 자랑을 하지 마라. 뭐 이런 그런 얘기도 사람들끼리는 하더라고요. 저마다 여기서 1등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그죠? 참, 그런 도시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 레드삭스라고 하죠? 레드삭스? 야구? 네. 그 팀이 그게 있죠? 그게 뭐, 야구, 농구, 아이스 하키, 바스켓볼, 그 사크 말고 뭔지 풋볼 하여튼 그런 거 팀들이 아주 유명해서 매년 그 중에 한 팀은 우승을 해요. 사람들이 미친듯이 스포츠를 좋아하고 오늘 보스턴 팀이 스포츠를 하면 그걸 보지 않는 내 직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 할 얘기가 없어. 참다 못하네요. 정말 미쳐있어요. 제가 뉴욕에서 사목을 하다가 보스턴으로 옮겨갔더니 뉴욕의 양키스라는 유명한 야구팀 있죠? 우리 신자들이 있는 신문 양키스를 원합니다. Of course, 양키스. 양키스를 응원하죠? 당연하죠? 그랬더니 그 부재들이 딱 등을 돌리면서 신문이 신자 떨어질 걸 걸어놨어요. 이렇게 쌀쌀한 거지 그러고 정말 미쳐있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크게 있는 나는 모든 죄를 내는 모든 시간을 다 바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주 능력이 없는 건강식 어때구나. 사람들이 오지 않아. 그 정도로 보스턴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 그 주교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주교님이 갑자기 편찮으셔서 못 오시게 되는데, 우리 신부님께서 네가 좀 해라. 제가 LA에서 그 성령대회를 할 때, 제가 강의를 할 때 신부님이 함께 강의를 했습니다. 서로 거기서 만난 적이 있죠. 물론 신학교에서 또 배웠지만, 하도 오래 많이 만나서, 그렇게 강의에서 만나고, 와서 인사차 들렸다가 이게 코가 끼었어요. 사실은 미리 전화를 하고 알려니까 하다가 미리 전화 안 하면 또 와서 강론해야 하고 이렇게 귀찮게 보니까 그래서 살짝 와서 인사 직전에 저기 서 있다가 인사를 했더니 같이 인사하자 그랬더니 정신없게 사주고 그러셨어요. 뭐도 못하고 그랬더니 그 연수원의 20명의 안식년을 지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날 보더니 무슨 안식년의 강의를 해? 그 맛이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양명 시민이 그래서 뭐 그렇게 되었다. 근데 여러분 좀 불행해요. 제가 오기에 사실은 주교님이 오셨으면 정말로 훌륭합니다. 주교님은 진짜 신학교 살 때 좋은 영화가 나오면 그 신문은 그걸 보고 나면 신학생 때 한 시간짜리 영화를 보시고 우리 세 시간을 얘기해 주시니까 세 시간 동안 정말로 배를 잡고 뒤집고 그 영화의 앞뒤 전후 역사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 마치 감독의 손짓까지 읽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영화를 설명해 줄 때 저희들은 진짜 신학교 개념없다, 영화 찍으러 갈 걸, 영화의 매력에 느껴질 정도로 빠지기 힘들 정말 대단한 것이죠. 그분이 오시게 되었는데, 못 오셔서 제가 대파로 왔다는 예를 참 불행한데요. 그렇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좋은 분을 계속 기다릴 수 있으므로, 기다린다는 것도 기쁜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아직도 긴 행운을 잡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저는 여기 오기 전에 1월 2일 날 안식년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에 갔어요. 그리고 7주 동안에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강의를 좀 신청하고 들었어요. 제가 듣고자 했던 강의는 시편 강의였습니다. 시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고 이스라엘에 있었고 이스라엘의 한이 녹아진 그런 기도이죠. 진짜 하나님께 배드는 기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기도, 하나님께 감찬하는 기도, 원수를 욕하는 기도, 별들 얘기가 다 들어있어요. 실망과 기쁨과 춤과 눈물과 역사와 진짜 모든 그 아픔과 기쁨이 농축되는 그런 기도인데 친구들은 여러분 미사전에서 성도별도를 하시대요. 좀 놀라웠어요. 좀 굉장히 놀라웠는데 성도별도를 하면서 그렇게 저는 그렇게 기쁘지가 않았어요. 뭔가 혼이 빠져있는 기도, 입만 하는 기도, 마음으로 올려지지 않는 기도, 굳이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보다 더 긴 함이 있더라도 내 마음에 있는 기도를 하는 것이 차라리 성체적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은 기도가 아닌가 하며 성물도를 이렇게 기쁘게 하지 않고 피해왔던 그런 내 모습 속에서 시편 기도에 스피릿을 좀 넣어보자, 혼을 넣어보자 하는 생각으로 시편을 썼던 사람들, 시편이 쓰여진 나라 거기에 가서 얘기를 듣고 싶다 해서 그 주리즘 컨텍스트 안에서 느껴지는 미닝들을 한번 내가 들어보면 뭔가 달라질 수 있겠다 해서 강의를 신청해서 갔어요. 유대인 라바이들이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강의를 하는 거였는데 전주교 신부는 저 혼자 있었어요.
스님들이 제법 많았고, 아주 크게서 모여진 스님들이었는데, 그리고 피신자들도 있었고, 교수,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왔는데, 좀 강의를 들어서 좀 기분은 많이 나빴어요. 유대인들의 그 선민의식, 너무 크게 느껴졌고, 시편을 강의하면서 히브리 말로 쓰여진 성서가 얼마나 풍부한 미닝을 갖고 있는지를 독일말 성경, 영어 성경, 남미 성경 뭐 쫙 펼쳐놓고 비교를 하면서 이런 단어들이 갖고 있지 않은 원래의 의미를 설명해주고자 할 때 너희들은 다 할 거다. 히브리 말을 알아야 이것을 제대로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려줄 때 조금 속상했어요. 우리 말이 따라서 속상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우리가 파고들어야 우리가 찾아들어야 될 의미가 있는가 하면 성경 그 자체가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이해하든 하지 않든 관계없이 내 가슴을 들어와서 내 가슴을 베고 지나가는 양날 칼을 치는 칼이라는 것을 왜 이 사람들은 설명하지 않는가? 그냥 자기 사람들 것에 히브리의 히브리 말에 또 유대인들의 책임을 드러내는 것으로 성경을 쓰고 이 자리에 와서 듣는 우리들이 얼마나 행복한지만 얘기한다면 성경을 정말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화가 나서 눈 감고 이렇게 강의를 듣다가 한 3분의 2 강의 되는 부분에서 제가 화를 좀 냈어요. 그분들은 내가 신문지 알더라고요. 어디서 이렇게 봤는지 제가 화를 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이라는 그런 라이트 조명 안에서 구약 전체를 새롭게 조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해결 그 출구를 갖고 있기에 굉장히 이해하는 폭이 넓고 충분히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는데 구약을 구약 안에서만 이해하는 그네들의 모습에서 오히려 나한테는 안타까움이 느껴지는데 그네들은 그걸 모르고 있더라. 그게 안타까워. 신약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내가 그 포인트가 지금 여기서 악용할 것을 이렇게 논쟁할 필요성은 못 느끼지만 좀 나 역시 당신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낀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도 그 얘기를 조용히 듣더니 충분히 내 얘기가 의미가 있다 얘기를 해주면서 그 얘기를 이렇게 마무리를 이제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10편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배운 건 별로 없다. 느낀 건 별로 없다. 새로운 건 별로 없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미국을 들렀다가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웬걸 시간 가면 갈수록 시편이 제 마음에 다시 살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싫어했던 좋아했던 관계없이 시편의 중요성, 시편의 사랑이 많이 들이 내 가슴에서 자리 잡고 충혈주기 시작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느끼게 되었고 이것을 이제 한번 정리해서 얘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었어요. 혼자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오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지중해를 두고 있는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이태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스페인부터 시작해서 지중해 주변의 사람들은 햇빛이 정말 따갑습니다. 햇빛이 너무너무 따가워요. 그런데 재밌게도 지중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얼굴에 기미가 한 사람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는가? 올리브 기름이야. 올리브 기름을 먹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따가운 햇볕 밑에 그렇게 오랜 시간 노출되면서도 아무도 힘이 느끼잖아요. 우리 같은 체질로서 그 정도의 햇빛에 노출되어 있다면 다 기미가 안전 정도의 그런 강한 햇빛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다. 그래서 해에 노출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인지 기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올리브 기름을.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심포불이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의 의미를
그게 다시 한번 느낀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바다가 나지 않으면 사실 우리 몸에는 바다가 필요 없어요. 그 날씨와 기후와 풍토에 맞는 과일이 그 곡식이 주어지면 그 곡식이 이 지혜를 살아가는 이 체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주어져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땅에 나지 않은 바나나를 가져와서 먹을 필요가 없어요. 바나나가 내 몸에 줄 수 있는 혜택을 이겼으면 가질 필요가 없는 몸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그 올리브에 대한 그 이해와 모든 음식에 올리고 기름과 올리고 그 알맹이를 먹는 모습을 보고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기름을 바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샤워가 건조한 나라라서 금방 살이 이렇게 쪼그라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만 살이 줄줄 쪼그라드는 느낌도 말랐다고 해야 되니까 기름을 바르지 않으면 이렇게 피부가 전혀 보호된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도 기름 부음만 난 이야기들이 굉장히 예의적에서 나옵니다. 서로가 호의를 가진다는 게 예의를 가진다는 게 있어서 서로가 기름을 발라주기도 하고 이렇게 기름 바르는 그런 풍토, 풍습, 그 다음에 예식 이런 것들이 풍부하게 그 성경 속에서 전해지는데 나중에 그것이 하나의 의식화 되어서 교회 전량에 이렇게 리트럴즈 안에 자리잡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왕들이 기름 부음받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기름을 부음받음으로써 특별한 인물을 꾸는 하나님의 축복과 가호가 그 기름 부음으로써 연유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자리잡게 됩니다. 그 얘기 중에 우리가 왕, 사울의 왕 있죠? 사울 왕도 처음으로 사람들이 인근 부족, 인근 나라에게 핍박을 받는 우리 민족들이 우리도 맞서 싸우기 위해서 판관을 넘어서서 왕을 모시면서 함께 우리 민족을 보호하고 동등하게 싸워나가자는 의미에서 왕제도를 선택하죠. 성세에서는 하는 싫어했지만, 사무엘 상세에서 싫어했지만, 사람들이 원하니까 사무엘을 시켜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주면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두 번째 왕은 이름의 자라는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은 세 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아요. 역시 사무엘 예언자에게 받고 또 사람들에게 받고 또 나중에 열두 지파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다. 세 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지. 이렇게 왕의 기름이라는 것도 다른 왕이 그 의미가 주님의 뜻에 의해서 주님의 뜻이 실현되는 통로로 사용되는 그런 주님의 뜻 의지가 이어지는 사람이 기름 부음으로서 이렇게 자리 잡게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은 보통 사람과 다른 그런 모습을 지니는 거죠.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는 거죠. 우리는 잘 알고 있나요? 사울은 나한테 수천 명을 죽이지만 다윗을 나라면 10만 명을 죽인다는 노래를 동네 아이들이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사랑이 어린 다윗에게 머무는 것을 보고 왕으로서 굉장히 시기심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이제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굉장히 수차에 걸쳐서 실험을 합니다. 자기가 마귀에 의해서 고생할 때 다윗이 들어와서 비파를 타주면 신정이 되고 그때도 비파를 타러 오는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벽에 꽂아놓고 몇 번 시도를 해서 몇 번이나 시도합니다.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또 자기 딸을 너에게 주겠다. 그 대신 우리 적군 100명을 죽여서 그 죽인 것을 들과 그를 내 딸을 주겠다. 다윗은 200명을 죽였어요. 그렇게 해서 딸을 이제 주려고 하다가 또 주지 않았다. 그 주려고 하는 이유는 거짓말로 딸 준다는 핑계로 내가 죽이지 않고 적들에게 죽기를 바랐다는 거죠. 나중에는 미카엘은 자기 딸을 주면서 이제 딸을 이행해서 죽이려고 그러죠. 그러나 딸이
다윗을 사랑하기에 다윗을 빼내주고서 사랑한다. 이 다윗이 참으로 그 리반이라고 배우는 것이 사울의 딸 미카엘의 남자입니다. 다윗은 결혼을 나중에 두 사람이라고 하는데 다 리반이라고 하지 않고 냉방이라고 하는데요. 남이에서 결혼한 사람. 알죠, 그죠?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근데 한 가지 다윗이 쫓겨나다가 숨었던 장소를 의사적인 장소에 제가 이스라엘에 있는 동안 가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엔겔이라는 곳 가본 적 있어요? 네, 다 가보셨는데 지금 이제 두 분이 안 가보셨네요. 두 분들이 얘기하셨어요. 엔겔이라는 그 골짜기 타고 올라가면 와디가 있어요. 와디라는 건 근천이에요. 계곡인데 말라있는 계곡이고 비가 오기 시작하면 나무가 어떻게 비가 강물이 되어서 틈이 깊은 계곡으로 물이 강물이 되어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와디라고 하죠. 그리고 와디 무사 모세의 계곡 이런 식으로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게 와디가 있는데 와디 꼭대기 쯤 가게 되면 폭포가 오고 폭포 뒤에 들어가면 동굴이 있어요. 참 가면 신기하게 생겼어요. 숨기에 참 좋고 산지 환하게 내려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올라가지 않는데 뭐 남는 게 시간밖에 없었으면 끝까지 우리 옆에 올라서 그 동굴까지 들어가는 적이 있어요. 거기에 다윗이 숨어있을 때 사울이 다윗을 찾기 위해서 온 적이 있어요. 600명의 군인을 가지고 있는 다윗을 찾기 위하여 3,0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왔던 사울입니다. 그 동굴에 사울이 들어와서 자고 있었어요. 다윗이 동굴 그 안쪽으로 쫓겨서 숨어 있다가 살짝 나와서 다윗 그 부하가 사울을 죽이자고 칭합니다. 하느님이 당신께 이 사울 왕을 붙여주었으니까 오늘 거두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대답이 얘기합니다. 참 그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오늘 내가 한번 보겠어요. 죽이자고 했을 때 다윗은 사울의 겉옷을 한 자락 잘라요. 뒤에서. 그리고 굉장히 미안합니다. 이 왕의 옷을 자른다는 사실. 자기를 죽이고 온 사람이고 자기가 여기 있는지 모르고 잠에 떨어지는 사람을 충분히 한 칼에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못하고 옷자락을 잘라서 밖으로 나가면서 얘기합니다. 자기 부하에게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하느님에게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찌 손댈 수 있느냐. 그 한마디로 일축하고 옷자락을 자르고 밖에 나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왕시여 왕시여. 사울이 깜짝 놀라서 일어나지 다윗의 목소리를 듣고 내가 임금님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옷자락을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잘라서 왔습니다.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사울이 보니까 정말 옷자락이 잘렸고 이것을 잘라갈 정도라면 나를 죽여도 몇 번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지. 그래서 사울이 굉장히 미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고 다시는 그를 죽이지 않겠다. 하고 맹세하고 떠납니다. 그러나 돌아서서 또 찾아옵니다. 사울이 숨어있던 왕야에 또 찾아옵니다. 진을 찾는데 사울이 자기, 다윗이 자기 무화하나를 데리고 다시 사울의 진지를 찾아옵니다. 진, 군인들이 진을 치고 있는 제일 가운데 사울이 자고 있는데 그까지 들어갑니다. 또 부하가 얘기합니다. 죽여봅시다. 이제 이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창으로 두 번 더 찍을 필요 없이 한 번만 찍어서 땅에 그냥 붙여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또 26장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대답합니다. 다윗이 대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부르는 행사하는데
주님께서 그분을 지실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 때가 되어서 돌아가시거나 싸움터의 내가 사라지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 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나가자 하고 말합니다. 주님의 기름을 부은 자를 내가 지킬 수 없다. 주님이 원하시지 않았다. 이 사람이 죽으려면 주님께서 지실 것이다. 내가 걱정은 아니다. 정말로 하늘이 준 기회를 마다하고 떠나갑니다. 밖에서 큰 소리로 왕을 지키고 있는 군인, 최고의 군인 사인에게 손을 드립니다. 너는 기름 부은 자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그 기름 부은 자는 죽을 수가 있었다. 너는 그 사실로 죽어봤다. 라고 손을 지킵니다. 다윗이 중간에 잔기에서 들으면서 또 다윗의 목소리인 것을 알고 나서 크게 외칩니다. 그러면 얘기합니다. 이 창과 물병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임금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내 마음을 좀 알아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지. 사람을 보내서 이 창을 가져가십시오. 그 사람을 보내서 창을 가져갑니다. 진짜 그 창이 자기 창이니 저희 주위 땅에 꽂아놓았던 창이 없어진 것을 사울은 보고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죽일 수 있다, 있었다는 사실을 또 알고 이루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떠나갑니다. 그러나 사울은 역시 오래가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따라갔습니다. 이리저리 도망을 갖고 다윗은 그만합니다. 다윗이 몸을 피해 있었던 다른 민족들과 싸움 속에서 사울은 화살을 맞고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때 자기 병사에게 자기 몸을 쳐달라고 청하지만 자기 병사는 왕을 칠 수 없어서 겁을 내니까 칼을 세워놓고 자기 스스로 엎어져서 사울은 죽게 됩니다. 아마 성서에서 나오는 자살이 첫 자살이라고 싶어요. 사울이 보여준 목소리. 에스카이도 그렇게 해서 막을 내리는 거예요. 참 그 얘기를 이렇게 보면서 다윗이 다 끝난 얘기로 다 잘 됐을 때 결과적으로 칭찬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 나중에 얘기가 자기가 결국은 다윗이 죽고 말았다면 이 얘기는 다윗이 아주 의리스럽다는 얘기로 결말을 내릴 수 있는 이야기의 내용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죽일 수 있을 때 죽이지 못해서 결국 본인이 결국은 죽게 되었다면 그 참 무슨 꼴이 되는지. 결과적으로 다윗은 살았고 사울은 죽었으니 다윗은 현명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못했던 유일한 이유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 주님의 뜻을 이어가는 자,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하는 자, 하나님의 의지가 이어지는 출구인 자를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 라는 그 생각이 다윗이라는 사울을 건드리지 못하게 저는 그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낍니다. 많은 것을. 이것이 예의였을까? 아니면 신심이었을까? 무엇이었을까? 나하고 생각이 틀려도 살려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 기름 부은 자라는 이유로. 내 반대편 지민의 스위스맨 불구하고 내가 참을 수 있을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내가 참을 수 있고 돌아서서 그 사람을 존중해 줄 수 있을까? 그 사람의 고유한 자리, 그 사람의 고유한 임무를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순간에서 그 사람의 고유한 자리 임무를 내가 존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혼자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세 가지 교훈을 내가 먼저 가지는 내 주위에 내가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 참 많아요. 여러분 없나요? 나이가 들수록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 사람이. 힘들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정말로 저 사람 여기서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 옆에 나는 만나기 만해 너무 겨울로 온다. 소화가 안 되는 그런 옆에 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 없나요? 내 생각에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으니까. 진짜 살면서 보면 힘든 사람이 창을 들고 땅에 꽂아 말 죽일 만큼 믿지 않겠지만 정말로 미운 사람들도 때때로 내 주위에 있을 수 있지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당연하지요.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사람인가 나를 묻기보다는 그 사람이 하느님께는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옆에는 사울처럼 다윗처럼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우리 모두 다 이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받은 자들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기름을 받았고 견진을 통해서 기름을 받았어. 네, 병자 성사를 통해서 서품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름을 받습니다. 우리 안에 하느님의 뜻이 모아지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뜻에 의해서 주님의 뜻이 실현되는 통로로 사용되는 사람, 주님의 뜻 의지가 이어지는 출구인 사람, 공식적으로 하느님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불려졌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세례의 결정입니다.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아니라 본당 시구가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더 내가 나에게 맡기신 것보다 더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의 손을 통해서 펼쳐질 것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순간 생각해봐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미워도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사람인가를 묻기보다는 하느님에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보면 그 사람을 사랑하지는 못할지라도 미움의 소리를 해방할 수 있지 않을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옷을 좀 벗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올해 1월 11일 때 제가 한가를 했어요. 한가를 하고 나서 그런지 덥고 춥고 이랬는데 이날씨 그런 게 없었는데 밤에 자다가 이불 찼다가 덮었다가 이런 짓을 나가다가 지난주에 감기가 들어서 일주일을 덮고 하고 있다가 했어요. 조금 정신이 없어요 제가. 미안합니다. 기름 부은 자를 존중하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도 우리 주위에 미운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어지는 기름 부은 자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들 속에서 우리 자신에게 비춰지는 그 사람의 신분, 나와의 관계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좀 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다윗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야훼 하느님에게서 피난처를 찾았던 사람이 아닌가 생각했어요. 그런 인간적인 그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도망치는 장소가 피난처인데 그 엔게리가 바로 그런 장소였죠. 그러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지하지 않고 하느님께서 하느님에게서 피난처를 찾은 사람, 이게 신앙.
생각을 들었어요. 우리는 어디로 피난하나요? 우리가 전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운 사람들, 아픔, 절망, 내가 피하고 싶은 그 모든 일체의 것에서 우리는 어디로 도망하나요? 문을 그러지 않고 방 안에 있나요? 사람들은 제주도로 피난을 내려들었는데 육지로 가나요? 어디로 피난을 가나요? 다윗은 피난을 하나님께로 갔다는 갔을 듯이 저에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 60편을 읽어봤어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여러분이 보여주는 시편이에요. 보면 네, 나왔어요. 그렇죠? 하나님, 제 부르짖음을 들어주소서. 제 기도를 기억해 들어주소서. 같이 읽을까요? 땅끝에서 기생하고 당신을 부릅니다. 저것은 모를 향해 저를 이끌어 주소서. 당신에게 사는 저에게 피는 자. 당신의 날개에 의해 귀찮아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땅끝. 한없이 몰려진 사람의 몰려진 위치를 의미합니다. 땅끝에서 기진한 마음, 더 이상 쫓겨갈 곳이 없는 곳에서 지친 마음으로 당신을 부릅니다. 내가 오르지 못할 바위, 즉, 이 땅이 나에게 미치지 못할 높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힘이 느껴지는 내 성체, 내 바위, 나의 하나님. 바로 바위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고 신앙에 가서는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내 바위, 내 성체, 나의 구원. 바로 그 위로 나를 올려주소서. 피난처. 더 이상 어떤 것이 나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올려달라는 것이죠. 당신은 나에게 피신처, 원수 앞에서 굳건한 탑이 되십니다. 방 안에 문 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천막에 기리고 하느님의 날개 그 문 안에 피신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바로 노래이지요. 다윗의 노래입니다. 바로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나는 내가 당한 아픔을 똑같은 무시로 되돌려준다. 똑같은 미움으로 되돌려준다. 아니면 네가 싫으면 내가 피하는 거지. 저를 싫으면 주님 떠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얼굴을 피하거나 안 볼 수 있는 물리적인 장소를 들어가거나 그 사람이 있는 장소를 가지 않으려는 물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귀신처를 찾아내는 그런 몸부림이 내가 어찌 기름 부은 자에게 함부할 수 있겠느냐. 그 절호의 찬스 앞에서 하느님 앞에서 하느님에게로 귀신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사순시기가 거의 뭐 앞바지에 다음 주가 성주간이죠. 그렇지만 뭐 사순절은 사순절만 있는 것이 아니죠. 십자가에 필 꽃이 부활한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이 바로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의 고통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그 부활의 꽃이 아름답죠. 네. 잘 죽어야 잘 살 수 있다는 게 부활의 신비인 것 같아요. 어설프게 사순절을 보내고 나면 부활이 남들은 다 좋아하는 것 같은데 부활이래, 부활이래, 부활, 부활. 하지만 사실 이 안에서 오는 흠치가 느껴지고 하나의 행사, 매년 오는 어떤 일, 그리고 되고 말입니다. 우리 자신을 이렇게 소금에 확 절여주듯이 깊이 잠들 때, 죽음으로 들어갈 때 좋은 김치로 일어서지 그처럼 잘 죽여요. 옛날에 어떤 이 말을 봤더니
레지스탄스 영화였어요. 프랑스 영화. 어떤 그 나이 많은 시부님이 레지스탄스를 숨겨두고 독일군을 반대하는 행위를 하다가 적발이 되어서 군인들에게 끌려나가서 총살을 당합니다. 근데 이제 수단을 다 잃고 칼날을 띄우며 묵주를 손에 들고 이제 옷을 이렇게 풀면서 이제 사형장을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새파랗게 젊은 이렇게 걷는 본 당시 이렇게 새파랗게 젊은 모자신이가 옆에 서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신부님 이제 나가면 몇 발짝 그러나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님 잘 죽어주십시오. 인사를 하고 아마 그 순간에서 어떤 인사를 하실지 모르겠어요. 신부님 잘 죽어주십시오. 그 신부님 대단히 보냅니다. 이복에 무슨 신부 잘 사는 것이 잘 죽는 거야. 죽는 순간 잘 죽는다고 잘 죽는 거 아니야. 잘 살았으나 죽음을 의연하게 맞을 수 있는 거야. 그 긴 얘기, 긴 설명이 제 가슴에서 혼자 이렇게 쓰여지더라고요. 그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신부님이 이제 막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조금 있다가 따닥 하는 소리가 들리고 정리줄이 앉은 참자들이 확 날아갈 때 저 들판의 아이들이 그 앞에 앉았던 아이들 꼬마들이 쫓아가요. 그 당시 님이 굉장히 아이들을 사랑했어요. 너무너무 아이들을 이렇게 아껴서 그 신부님이 죽는 그 상황이 아이들이 신부님을 향해서 멀리서 엎어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쫓아가는 것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잘 사는 것, 잘 죽는 것. 잘 죽는 것, 잘 사는 것. 동료인 것 같아요. 저희가.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두고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 지금은 일단 죽는 것이 먼저 오겠지. 잘 죽어야 잘 산다는 것. 즉, 잘 죽는다는 것은 물리적인 의미의 죽음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피신체를 찾는 것. 이것이 참된 죽음이지요. 잘 썩는 것. 제대로 죽는 것이지요. 이리저리 반항하거나 이렇게 눈썹껏 올리고 뭐 목청껏 쓰고 이것이 아니라 다섯 못한 진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천 다섯이 끌려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제대로 죽는 것이죠. 그 죽음이 우리를 부활로 이끌었죠. 그것은 바로 하느님에게서 피난처를 찾는다. 나보다 하느님 앞에서 그 사람의 신분을 찾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 시간 반은 좀 되지 않나요? 길게 하면 싫어하잖아요. 조금 걱정이에요. 나는 이 다윗은 그렇게 해서 왕이 되죠. 모든 사람에게 찬미를 받는 가운데 환영받으며 왕이 됩니다. 정말로 기쁘게 그 왕 모습, 정말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권력 제일 정점에 선 사람의 모습은 쉬운 사람을 발견합니다. 말 한마디에 세상이 움직이는 손끝에 세상이 움직이는 그런 힘을 느껴갈 때마다 이게 되네 이럴 때마다 뭔가 새로운 상 속에 자신의 위치가 설 때 사람이 약간 바뀌게 됩니다. 돈 등에 올라앉았을 때 사람의 마음이 살짝 바뀝니다. 어느 자리에 앉고 나면 사람의 마음이 살짝 바뀝니다. 뭔가 이렇게 바뀌는 다윗은 그렇게 해서 바뀌죠. 왕궁 꼭대기에서 밤에 나왔다가 밑에 내려다보는 남의 집 옥상에서 목욕하고 있는 여인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근데 그 다윗의 눈이 좀 멀었나 봐요. 멀리서 보면 다 아름다워요.
멀리서 보고 승크하고 실루엣만 다 한다고 알겠죠? 다윗은 멀리서 승크할 때 모의 큰 의미를 보고 아주 마음이 동합니다. 그래서 바로 근륜의 찜찜에 선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바세바라는 이 여인은 얼마 후에 태기가 있음을 알고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이때부터 마음은 바빠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실을 숨겨야 되겠습니까? 그럼 그 여인을 죽이면 되는데 그 여인은 내가 좋아하는 여인이에요. 좋아하는 것을 취하고 그것을 취하기 위하여 그 부대의 상황을 바꾸고 싶어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취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다 없는 듯이 만들 수 있는 힘이 권력에서 나오죠. 바로 그 권력을 이용해서 남편을 불러들입니다. 술을 한잔 주고 집에 들어가서 잠자기를 은근히 기대했죠. 그러면 내 아들인지 네 아들인지 부부냐고 말하니까 다윗이 잔머리가 JQ라고 했잖아요. 잔머리 JQ가 잡아봤어. 그래서 이렇게 보냈는데 이 우리아라는 사람이 안 갔어. 계단 왕궁 계단에서 잡아봤어. 그 다음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불러다가 물었어. 전선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죽을지 살지 모르고 앉아있고 한 분의 계략의 계획까지 그게 나왔는데 내가 여기 와서 혼자 편안하게 누우니까 잘 생겼느냐. 그래서 왕이 이번에 술을 잔뜩 먹여서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보냈는데 역시 안 들어가고 계단에서 잤어요. 참 무식하지 그죠? 충직함은 충신이 되든 죽든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왕은 이 사람을 편지를 손에 쓰여줘서 보내주죠. 가장 위험한 전기에 대해서 죽이라는 자기 상관에게 보내는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를 자기 손으로 끌고 와서 보내주고 죽게 되죠. 그죠? 참 이게 나라면 얼마나 억울할까? 이게 여러분이라면 얼마나 억울할까? 이럴 수가 없어. 이때 나타나 와서 예언자가 얘기를 하죠. 이웃에 통화할 겁니다. 슬며시 다른 얘기를 하죠. 굉장히 양이 많은 부자와 양이 한 마리밖에 없어서 가족처럼 품에 안고 자고 있는 가난한 자가 이웃을 하고 사는데 부잣집에 손님이 오니까 이 부잣집이 그 많은 양들이 아까워서 이 가난한 자의 양을 끌어서 죽여서 대접을 했다. 뭔가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 많은 양이 아까워서 한 마리밖에 없는 가족처럼 안고 자는 그 양을 끌어서 죽였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울컥합니다. 그 괘씸한 놈이다. 당장 불러와라. 이렇게 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지. 그때 남편이 임금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정말 뭐 아찔한 얘기죠. 그럼 다음 시편에 나옵니다. 바로 다윗이 무릎을 꿇고 울고 제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다윗이 왜 불륭한가? 다윗이 자신이 죄를 지었던 바로 그 정점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뜻을 고백할 수 있었기에 불륭합니다. 죄는 누구나 짓습니다. 죄를 안 짓는 것 대단한 자랑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고백성사를 자주 보는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고백성사를 자주 볼 수 있을 만큼 자기의 죄성을 느끼는 것이 그 사람에게 위대하고 그 사람에게 신앙입니다. 다윗이 훌륭하다는 것은 훌륭한 왕이 되었고 싸움을 잘했고 남을 존중할 줄 알고 사람을 잘 이해할 줄 알고 JQ가 높아서 훌륭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그 순간에 바로 고백할 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은 그럴 필요가 없이
것입니다. 권력은 그 사실을 씻어듯이 지울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러나 정면으로 왔을 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예, 제가 주님께 제거시겠습니다. 무릎을 꿇죠. 그리고 나서 바로 시편에 나와 있는 바로 다윗의 노래가 나옵니다. 50편. 그 다음, 예, 맞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만, 예, 했어요. 이번에 2절. 아세바 왕정을 통하니 예언자 나탄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 자에 따라,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당신 자에 따라,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에 따라 제 죄악을 지워주소서. 제 죄에서 저를 많이 씻으시고 저의 잘못에서 저를 깨끗이하소서. 저의 죄악을 제가 알고 있으며 저의 잘못이 여러 자리에 있습니다.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 잘못을 저지르고 당신의 눈에 악한 짓을 제가 알기에 한결을 내리시다고 당신께서는 그를 보시고 심판을 내리시다고 당신께서는 결백하십니다. 정녕 저는 죄 중에 살아났고 허물 중에 제 고름과 저를 빌었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가슴속에 진실을 기뻐하시고 남모르의 지혜를 제게 가르치십니다. 웃을 쳐도 죄의 죄를 없애주소서. 제가 깨끗해지리라. 기쁨과 웃어서 눈보다 더 희어지리라. 기쁨과 즐거움을 제가 맛보게 해주소서. 당신께서 웃으셨던 그들이 기뻐드리리라. 죄의 도구에서 당신의 눈을 가르시고 죄의 모든 죄를 지워주소서. 하나님 깨끗한 마음을 제게 만들어 주시고 굳건한 영을 제 안에 새롭게 하소서. 당신 면전에서 저를 깨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당신 부하의 기법을 제게 불러주시고 순종의 영으로 저를 가르쳐하소서. 제가 아이들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쳐 죄인들이 당신께 돌아오리이다. 죽음의 혼란에서 저를 구하소서. 하나님 제 권의 하나님 제 혀가 당신의 은혜에 고마워리이다. 주님 제 입술을 열어주소서. 제 입이 당신의 찬양을 널리 전하오리이다. 당신께서는 제사를 지키지 않으시기에 제와 번제를 드려도 당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시리라. 하나님께 악하신 재물을 부서지며 부서지고 꺾인 마음을 하나님 당신께서는 없이 여기지 않으시리라. 당신의 허리로 지원의 사를 베푸시어 예루살렘의 성을 쌓아주소서. 그때 당신께서 의로운 희생재물을 번제와 전번제를 즐기시리라. 그때의 사람들이 당신 제자리에서 수소를 원하리라. 죄를 짓고 나서 무릎을 떨어뜨리고 나단 앞에서 주님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나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절제하다는 느낌이에요. 주님 보면 그런다 싶은데 내가 죄 중에 일부를 지었어요. 죄 중에 다른 사람 쌓은 커피를 내 뒤에 일부를 지었어요. 정말 다른 사람 가슴에 상처를 깊이 내고 난 뒤에 한번 내가 일부를 지었어요. 나한테도 계절의 증인이나 정말로 화해 못 받쳐서 내가 정말로 화를 진심으로 한번 내고 한번 그 사람 가슴을 한번 찢어버렸어요. 뭐 이런 이렇게 해가지고 일을 벌어놔서 돌아와서 씩씩거리고 앉았다가
이거를 막 찾았어요. 앞뒤로 막 찾아서 51편 찾아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읽어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념을 하여. 네. 이 시편이 언제 읽었습니까? 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연구할 때 있죠? 연구할 때 무덤 속에 들어가기 전에 그 영혼, 무덤 속에 들어갈 영혼, 그 영혼이 스스로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 사람 입술을 대신해서 우리가 하는 기도예요. 그 사람의 마음, 살아생전 하나님 앞에 지었던 수 없는 기억하는 기억하지 못했다.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고 아프게 했다. 그런 의식하는 의식하지 못했던 그 모든 아픔을 고백하고 내 스스로 그 사람을 대신하여 우리가 용서를 빌는 기도가 연도이죠. 이 연도가 참 대단해요. 그 사람은 지금 입이 없어서 한마디도 못 꺼내요. 마음은 수많은 그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싶은 그 진짜 막 억겁의 심한 그 속에서 입 다물고 몸이 묶인 채로 아무 말도 못할 때 신자들이 몰라서 그 사람 대신해서 눈물을 흘리며 이 기도를 바칩니다. 주님, 당신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제가 어머니 태중에서 이 죄를 지었나이다. 기도를 바칩니다. 그죠? 대단한 기도를 바쳤죠? 이 시편이 언제 읽어진다 보니까 제일 수요일날 미사때 화답순으로 이 시편이 읽어지더라. 그래서 제 수요일날 이렇게 읽어보면서 와 바스바의 얘기가 나오지 않게 요엘스에 옷을 찢고 재를 덮어쓰고 단신을 입고 뭐 그런 일독서를 읽고 나서 이 화답서를 읽더라고요. 참으로 이 아픔을 표현하는 그런 시편을 읽었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다윗의 마음처럼 이런 마음으로 마음을 실을 수 있다면 바로 기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죠. 내가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그죠? 오늘 길게 한 10분만 미안해하실까봐 그 렌트라고 해요. 사손적인 영어로 렌트 L-E-M-T 렌트라는 말 뜻은 참 재미있어요. 어떤 뮤지컬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 중에 노래가 있는 게 있어요. Why should I have spring fever when it is not even spring? 아직 봄도 안 온데 왜 나한테 봄 기운이 느껴지지? 이런 뜻이에요. 봄이 와서 봄의 기운이 느껴지면 봄에 와서 내가 이럽니다. 봄도 아닌데 왜 나한테 봄 기운이 느껴지지 하는 그런 대사인데 바로 그때 스프링 피버라는 봄, 뭔가 봄의 일기, 봄 기운을 이야기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뭔가 봄을 느낄 수 있는 그 계절이 바뀔 때 느끼시는 뭔가 어정쩡한 그런 느낌, 심금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사람들은 봄바람 같은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봄바람이 불면 뭐 갑돌이 갑순이 마음이 출렁출렁이 시작하고 담동을 이끌어들다고 이렇게 하죠. 아시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렇게 나물 키워가면서 운동이 흔들면서 산으로 들고 다니죠. 불렁사람 왠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괜히 기분이 좋은 게 스프링 피버라고 해요. 이 스프링 피버라는 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시즌이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 연절기에 가지게 되는 어떤 무감각한 상태 그것이 한 가지이고 또 한 가지는 겨울 내내 오랫동안 실내에 갇혀 살다가 이제 뭐 좀 하고 싶다. 예. 마음이 들면 학교 가고 싶고, 학교 오래 살면 마음을 언제나 싶어하는 지금 좀 이렇게 변화를 이렇게 기대하는 그런 원인 같은 거, 뭔가 새롭게 발견되는 그런 에너지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스프링 피버라고 하는 거예요. 유명해서
방금 이미 풀어졌듯이 서로 이렇게 상반되는 것 같지만 사실 같은 방향을 느껴져요. 뭔가 새로운 에너지, 원이, 가야마, 왠지 모르지만 뭔가 들어왔는지 뭔가 다른 기분이 이 안에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에 렌트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 이 렌트라는 말이 겨울 다음에 오는 단어가 렌트였어요. 지금은 스프링이라는 말이 강해지면서 렌트라는 말이 없어지다시피 죽었어요. 말이라는 것이 한때는 잘 쓰여지다가 한때는 없어지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죠. 바로 이 렌트라는 말은 겨울 뒤에 오는 계절이에요. 포스트 렌트였습니다. 바로 근데 이게 나중에 스프링이 렌트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확실하게 잡았어요. 이렇게 생각할 때 렌트라는 사순절이라는 것은 바로 봄과 관계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봄과 관계된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느낌이 이어집니다. 사순 시기는 대체로 봄과 같이 시작됩니다. 네. 성부일도 사순 시기의 참미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자주 읽었겠죠? 오늘의 첫 부분을 못 봤지만 오늘은 세월별로 봄이 다가와 40일 제계의 시기 다가왔으니 교회의 신비로운 전통에 따라 마음을 가다듬어 죄를 지키세요. 봄이 돌아와 40일 제계가 다가왔으니 봄과 바로 40일과는 관계됩니다. 이게 바로 렌트입니다. 그래서 봄바람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꽃나무의 수선이 돋아나는 것을 이렇게 올려보는 순대가 시민과 많이 이렇게 걸어요. 절길, 절물이라고 얘기해서 장생의 길, 12km를 15km라고 저녁 놓칠까봐 뛰어서 2시간 10분만에 뛰어갔더니 그 다음에 내가 별일 하다는 걸 알았어요. 이거 왜 이렇게 잘 뛰는지 정권식으로 따라가더니 나도 이게 그냥 땀으로 하고 다리가 몸몸이 수치인데 그냥 지금 듣다 보이시라고 하니까 장생의 길이 아주 긴 강렬이 되네.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이런 봄바람을 그저 흘려보내지 말고 실현해 볼 것을 이렇게 촉구하고 제대로 지키라고 권고합니다.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것을 교회가 이용하고 있는 느낌을 제가 많이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 렌터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는 바뀌어야 한다. 나는 왜 항상 이만을 입고 있을까? 이거 하나 그런 좀 바꿔보자. 이런 마음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인 시즌에 그런 봄 기운에 얹어서 렌트가 바로 시작돼. 그 렌트라는 말이 바로 사실과 이어지는 사순절을 의미하는 단어로 교회가 땡겨와서 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많은 걸 시작해요. 제가 그것을 흔한 생각해서 렌터 뭔가 해야지 렌터는 이제 죽고 있다가 이대로는 안 돼. 좀 뭔가 바꿔야 돼. 문 좀 열자, 환기 좀 하자, 뭔가 나가보자 이런 말이죠. 너무 갑자기 심하게 나가면 저처럼 감기 걸려서 꼭 일주일 동안 크게 잠만 잤어요. 요즘 싫었는데 연수원에서 잠을 자니까 저녁 6시에 식사를 하는데 자다가 보면 6시 식사 시간을 놓쳐 이 감기 때문에 일어나면 8시야 벌써 밥 다 먹었네. 갈 데는 없고 밥 줄 사람은 없고 식당은 안 닫았어. 차는 없고 어디 나가자니 차는 없지. 어디를 가야 할지도 모르겠지. 다른 친구한테 부탁하는 것도 미안하지. 땀은 푹 젖어서 나가려니까 힘들고 샤워를 하니까 은하를 30분 또 30분 걸리고 배는 찢듯이 고프고 에이씨 다시 자자. 자다가 일어나서 약을 먹게 생각나서 약을 먹었더니 빈속에 약을 먹었어. 완전히 그냥 그날 하루 종일 큰 골로 왔어. 정말 힘들더라고요. 며칠을 이렇게 막 굶고 이러니까
감기는 식탁에서 물러나는데 이렇게 단체로 모여 사니까 식사 시간 놓치고 그 의심이 말하는 짤이 없다는 짤이 그 농사하시는 분들이 일찍 치우고 따뜻하니까 앞다가는 소리도 못해 가서 먹을 것도 없고 차도 없고 지난주 고생했어요. 혼자 어제 일어나서 생각했어요. 아, 유지분한테 지금이라도 안 한다고 할까? 지금도 막 땀이 나가지고 막 힘들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사소적으로 너무 심하게 보내면 안 되죠. 뭔가 이렇게 눈바람을 타면서 은근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뭔가 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2주 남았죠? 2주? 자, 2주 짧잖아요. 2주 동안. 여러분, 뭔가 할 수 있는 것. 살아남기 위해서 내 안에 죽어야 하는 것을 한 가지쯤은 찾아보자. 오래 길게 하다가 식상에서 중간에 놓치지 말고 차라리 2주 바싹 때려서 알아봅시다. 여러분, 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 마지막 남은 렌트를 기쁘게, 다윗과 함께 죽고 주님 안에서 부활하는 그런 렌트가 되길 바랍니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히 아멘. Eu sou o Tiago de Cã, né, eu vou ficar assim. 22편 아시겠죠? 네.